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랑 부부예요. 인사해야지. 예, 안녕하세요. 여자랑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장국 하고요. 미역 장국 그리고요. 예. 미역 생미역 새콤달콤하게 무치고요. 오징어 튀김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오이정님 어서 오세요. 이거 봐, 이거 보자. 보자. 쌀뜨물을 미리 풀어놨거든요. 쌀뜨물에다가 지금 이제 미역 장국 끓이려고 쌀뜨물 받는 거예요. 예. 아, 소리가 지지직거리나요? 아, 소리가 좀 안 좋은가 보다. 자기가 좀 잘해봐. 예, 오늘 예, 이발했어요. 예. 숱이 좀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더부룩해가지고 오늘 머리 좀 숱 좀 쳤어요. 네, 미역 장국이라고 있어요. 예. 미역을 데쳐 갖고 무치는 것도 있고 생굴로 무치는 거 있잖아. 그 오늘은 생굴로 무쳐 보려고.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핑크 옷이 잘 어울린다고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징어 이거 냉동이에요. 예. 냉동 사가지고, 냉동 오징어 두 마리 사가지고, 미리 다 이제 해동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국에서 먹으려고, 이제 그, 오징어 튀김에서 먹으려고 이제 다 이제 해놨어요. 좀 이따가 썰어가지고, 튀김도 이제 할 거예요. 장국부터 끓이고 나서, 이제 튀김하고, 그리고 이제 미역, 생미역도 무칠 거거든요. 땡미역 무침하고 또 한번 해보려고요. 네, 어서오세요. 예, 옷 이거 그 앞치마 이거 맞춘 거예요. 똑같은 거 산 거예요. 앞치마. 이것만 무치면 되지. 응? 예, 어서 오세요. 아니요, 생미역 초무침은 아니고요. 아니, 그 새콤달콤하게 무치려고요. 그 식초 좀 넣고 새콤달콤. 식초 넣고 이제 새콤달콤하게 그냥 이제 무치려고요. 예, 초장은 안 들어가고요. 식초만 넣어서. 예, 마스크 오늘 벗었어요. 예. 마스크 전에 저번에도 마스크 벗었어요. 네, 오늘 미역이 엄청 싱싱한 거예요, 이거. 예. 요거는 이제 미역 지금 무치는 거예요. 미역 무침이요. 참기름 조금 넣게. 미역이 맛있는 미역이네, 이거. 생멱이라 약간 비릴 수가 있는데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요. 왜 그렇게 안 비리고? 일단 먹어봐. 야, 여기 간을 써. 더 맛있다. 더 맛있어. 향기는 거 더 맛있어. 왜 나면은 데치면은 숨이 죽어서 이렇게 신선한 맛이 안 나. 저기다 놔도 있다 밥 먹을 때. 그냥 핸드폰이 지질거리나 봐. 잠깐만 이걸로 바꿔야 핸드폰을 이걸로 켜야겠다. 이제 다음 번에 이걸로 켜야겠는데.
자기야, 응? 뚜껑 좀 열어. 냄비. 냄비 뚜껑 좀 열어줘. 어.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 지질 안 거린다고요? 어. 뭐든지 간을 간간으로 해서 해놓은 거잖아. 간만 맞으면 다 맛있는 거야. 간만 맞으면 다 맞아. 집집마다 넣는 건 다 똑같아. 이거 국물을, 이 국물도 그 뭐야, 그냥 물로 안 하고 그 쌀뜨물 있잖아요. 씻은 물. 쌀뜨물로 지금 끓이는 거예요. 미역 장국을. 이게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쌀뜨물로 보통 이제 찌개 같은 거 많이 끓이잖아요. 어유, 간 잘하죠, 이제. 아, 우리 집사람 간 최고예요. 간 잘해요. 간 잘 맞춰요. 진짜. 진짜예요, 이건. 미역 좀. 아, 미역 아니요. 되겠지? 미역 시장 가서 사 왔어요. 예. 미역 그만 넣어도 되겠지. 봐봐. 응. 어, 그만 넣어도 되겠다. 응. 어. 조금 더 넣을까? 조금만 더 넣어. 응. 미역이 많으면 많아도 좋거든. 네, 미역 있어요. 미역 장국이라고 있어요. 네, 아주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끓으면은 이제 양념하면 돼. 뚜껑 닫아주세요. 네, 그 장국 그거 뭐야? 장떡도 있잖아요, 장떡. 예전에 제가 장떡을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장떡을. 엄청 맛있더라고요, 장떡. 단젓도 이제 그 고추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먹는 장떡. 예, 파놓으면은 좀 고소, 저 더 이게 향이 더 좋잖아요. 향도 좋고. 파를 좋아하니. 예, 또 파도 좋아하고. 파를 좋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도 이쁘다고. 아, 자기 오늘도 이쁘다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응? 간다, 이제. 제가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나, 간이 맛있나, 안 맛있나, 간을 한번 볼게요. 야, 괜찮, 맛있다. 담백하다, 담백해. 오, 됐는데, 나는. 됐어. 나는 됐어. 자기 한번 먹어봐봐. 난 됐어. 어, 딱, 저는 제 입맛엔 딱 맞아요. 네. 그치? 된장도 안 풀어도 되겠지? 아, 그만 풀어야지. 그만 풀어야겠지? 딱 됐는데. 예, 이 음식 있어요. 예, 장국이라고, 미역 장국이라고 있어요. 먼저 볶고. 고추물을 썰어볼게요. 이건 자기 앞에 놔두고, 이것도 자기 앞에 놔두고, 오징어를 내가 썰어가지고 물기 빼어갖고 줄 테니까. 번호 요거 한 2만원 주고 산 것 같아요. 2만원이요. 2만원 더해. 2만원 아니요? 더해. 2만 얼마? 2만 3천원인가? 2만 조금 더. 아, 2만원, 한 2만 3천원 정도? 네, 2만. 몰라, 정확하게. 한 2만원, 한 2만. 아, 2만원에 산 것 같은데? 조금 더. 2만 원인가? 2만 3천 원인가? 주고 2만 몇 천 원인가? 네. 이거 오징어 있잖아. 응. 내가 여기 담아주잖아. 담아서. 이거 물 넣고 반죽해야 되거든. 이거 많이 넣을 필요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쓸데 되면 안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해. 어, 밀가루 더 넣어야겠다. 조금만. 어. 됐다. 기름 이거 다 됐거든. 내가 하고 있을게.
일단 한번 해봐. 일단 펄펄 끓여야 돼. 기름 좀 끓여야 돼. 일단 한번 해봐. 어? 아, 튀김가루 아니고 밀가루예요. 예, 밀가루 갖고. 자기야. 어? 본다. 어. 자. 조금 더 끓여야 돼. 기름 좀 더 끓여야겠다. 아, 조금 더 끓여. 일단 자기가 끓나 그래서 해봤는데 조금 더 끓여야 돼. 오징어 크지요? 오징어 커요. 예, 오징어 되게 크더라고요. 온도가 좀 낮아요. 예, 좀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 튀김 맛있겠다. 네, 아이고 예쁘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길게. 어, 길게. 그렇게 해갖고 밀가루를 갖다가 뿌리더라고. 네, 아이고 너무 빨리 넣었어요. 네, 하나 이제 반죽이 잘 됐나 안 됐나 이제 실험하느라고 하나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름 아직 덜 끓었네요. 예, 맞아요. 맛있는 국산 오징어요. 맛있어요, 오징어. 이 껍질 뺏겨도 되고, 안 뺏겨도 돼. 껍질 안 뺏겨도 돼. 큰일 나. 바싹 되지 마, 큰일 나. 어우, 뜨거워. 미끄러져, 안 돼. 바싹 되지 마, 큰일 나. 얼굴 조심해야겠다, 이거. 얼굴. 큰일 나, 자기야. 바싹 되지 마. 야, 더 뜨겁다. 인터넷은 껍질 뺏기는데 얘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안 뺏겨도 되지. 안 뺏겨도 되지. 잠깐 이거 담을 거 하나 가져와야 되니까. 아니 내가 다 가져올게. 앉으세요. 밀가루 반죽은 다 됐고 용정 되겠어. 용정 되고 그거 하나 일단 해보세요. 하나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됐으면 일단 여기다 놓으세요. 아까 덜어갖고 놓으시면 먹어볼까? 가져와요. 네. 아이고 손을 먹을게요. 아까 천천히 먹고.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더 뜨거워. 어, 다 이쪽 다 지었다. 더 뜨거워. 좀 웃기지. 더 뜨거워. 오징어가 안 잘라져가지고 아, 더 뜨거워. 야, 뜨거워. 큰일 날 뻔했다. 좀 웃기지. 어우 뜨거워. 이게 딱 맞아 지금. 어우 뜨거워. 맛있네요. 예. 네. 맛있어요. 근데 조금 더 튀겨야겠다. 약간 늘어날 거예요. 살짝만 조금만 더 튀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질기거든요. 아, 엄청 뜨거워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딱 끊겨야 되는데 안 끊겨가지고 이불에 뜨거운 게 다니까는 어, 이게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밀가루 갖다가 아, 놓으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하는 거 밀가루가 조금씩 뿌리더라고. 어, 뿌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참 뿌리더라고. 뿌리더라고? 그래. 왜 뿌리냐면 공동화제에 사진 찌라고.
찌를 뿌리더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너무 말랐잖아. 밀가루 그런 게 묻었으면 통통해지라고. 맞잖아. 밀가루 좀 붙어갖고 튼튼해지라고 뿌리더라고. 나 처음 이거 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봤어.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니야, 아니야. 생이 뿌리지 마. 안 뿌려도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응. 이제. 이거 밀가루 안 뿌려도 되잖아요, 기름에. 응, 봐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 잘못 본 거야.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이거 누가 하더니. 응. 이거 누가 하더니 다 먹었네. 이런 것 같은데. 아, 불이 너무 세구나. 낮췄어, 벌써. 아, 낮췄어? 응. 아, 불 낮췄대요. 예. 네. 벌써 낮췄어. 뜨거워, 조심해야 돼. 뜨거워. 먹으면 안 돼. 뜨거워. 응? 뜨거워. 조금 이따 먹어. 먹고 싶어. 지금 먹어도 돼. 뜨거운데. 잘 익었다. 지금 딱 먹기 딱 좋아요. 네. 와, 지금 딱 좋다. 끝난다. 딱딱한 질기지가 않고. 오, 엄청, 와. 오징어 입에 녹는다, 녹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녹아. 오징어 녹아요, 녹아. 질기지가 않아요, 진짜로. 소금 안 넣어도 되겠어. 와, 뜨거워. 소금 안 넣어도 돼. 얼굴 들어대지 마. 자기야, 얼굴 좀. 예, 감 딱 맞아요. 얼굴 좀 비켜. 얘가. 아까. 맛있게 됐잖아. 아까 소금간 했거든요. 밀가루에다가 소금간을. 그래, 간은 딱 맞아요. 뜨거운데. 응? 뜨거워. 손대지 마, 제발. 아, 배고프냐고. 예, 배도 고파요, 솔직히. 배도 고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배도 고프고, 원래 이 시간에 좀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예. 한참 이제 야식도 먹을 시간이고. 아, 맛없으면 치킨이나 시켜 먹자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됐지? 야, 짜증나. 내일은 뭐 먹어요 하고.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신문지는 요 기름 튀길까봐. 예, 기름 이제 튀길까봐 신문지를 미리 깔아놓은 거거든요.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탕수육 만들어 먹을 때 신문지를 처음에 안 깔았거든요. 사방에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이제 튀김 같은 거 이제 해 먹을 때는 미리 신문지를 깔아놔요. 이제 튀길까봐 기름을, 기름이. 예, 오늘 이제 예, 예, 드디어 이제 오징어 튀김 갑니다 오늘. 예. 아, 내 입이 좌우가 삐뚤어졌다고요. 이거 넣어야 돼. 이거 올라왔다. 자기야, 이 정도면 되지? 이것도 올라왔다. 아유, 내가 알아서 한 게. 아, 화면은, 그 품질 들어가셔서 화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예. 아, 내일 뭐 드시냐고요? 예. 밀가루도 조금씩, 아까 내가 하듯이 해야 돼.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집사람 이쁘다고. 예, 감사합니다.
됐죠 이제. 아 뒤에 커튼이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예. 전에 그 하던 거 커튼 색깔 똑같은 거예요. 아 예 우리 집 밥 한 숟갈 먹을게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의 맛. 아. 여보, 장국은, 미역 장국은 집에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로. 저희 오징어튀김 이거. 아직 못 먹어. 아직 못 먹어. 텔레비전 저건 안 돼. 아직 이따가 한 만져봐야 될 것 같아 저거. 저거 안 되더라고. 간 아 간이 딱 맞냐고요? 에 아유 진짜로 딱 맞아요. 아 맛있다. 그럼 이제 생매운 부침. 맛있다. 아 맛있다. 생매운 부침이 더 맛있는데. 아 생매우로 확실히 무치니까는 훨씬 맛있어요. 와 이 생매우가 크면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하니까 맛있지. 아 김치요 오늘은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 입에 뭐 묻었나? 아 입에 묻었다. 나 봐. 입에 뭐 묻었구나. 됐죠? 아, 맛있어요. 와. 오징어 튀김이, 와. 이게, 오,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아 국물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내지 말라고요. 치아가 안 좋아갖고 이거 다 먹는 게 불편해갖고. 이제 오를 날 되면요 이제 음식도 제대로 먹고 잘 될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오바가 아니고요. 진짜로. 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땡면은 땡면대로 맛있지. 땡면 맛있어. 국이 약간 짜지 않아? 안 짜는데. 그리고 원래 오징어튀김은 집에서 좀 자주 해 먹잖아요. 가끔씩이라도. 근데 생미역으로 생미역 무침하고 생미역 이거 생미역으로 장국 한번 집에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 장국은 진짜 제가 추천드려요. 이거 된장 넣고 생미역으로 된장 풀어가지고 먹는 건데 뜨물 받아. 뜨물 받아가지고 쌀뜨물 받아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있네요. 이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먹기는 힘들지. 아, 오늘 후식은 파인애플이요. 예. 그리고 제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식은 파인애플 이게 통으로 된 거 말고 마트 가니까 파인애플 썰어둔 거 팔더라고요. 그거 이제 하나 사왔거든요. 이따가 이제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자기 이거 먹고 싶어도 타나 우리 언니. 자, 이거 하나 먹어볼래? 되게 안 딱딱한데. 이건 나도 봐. 진짜 부드러워. 가위로 잘라가. 야, 우린 오징어튀김이랑 다른 음식들도 우리 집사람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도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못 먹는 거예요. 예. 아, 또 그리고 아까 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요. 자기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치아 때문에 망고성 많이 해갖고. 왜? 야. 근데 야, 오징어가 어떻게 안 닦아지 오징어가. 기름에 튀겼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예, 물렁 말캉말캉하고 물렁물렁하고 이게 딱딱하지가 않고. 야, 엄청 진짜 맛있네. 진짜. 자기 아리따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먹었어. 다 먹었죠? 네, 또 후원 감사합니다. 난 다 먹었다. 진짜 맛있네요. 다인 초장에서 먹으니까 맛있구나. 아좀 잘생기셨다고 또 아유 고맙습니다. 잘생겼다고 또 해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맛있네. 빨리 빨리 먹어도 얹히지만 말고 먹어. 얹힐까봐 걱정이지. 와 진짜 맛있네요. 야. 해도 이게 우리 바닷가에서 이제 해 썰어 가지고 먹을 때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자미에 뭐 새꼬시도 있고 뭐 놀래기 뭐 우럭 여러 가지 해들이 많잖아요. 강성돔도 있고. 근데 오징어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징어에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잡어들 이제 생선 잡어들 해보다 오징어에만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오늘 오징어 튀김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와, 왜 오징어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아이고 우리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하트 뿅뿅 하트 뿅뿅 뿅뿅 고맙습니다. 제가 삼행시를 잘 못해요. 예, 삼행시를. 튀김옷이요. 조금 벗겨졌어요. 튀김옷이 벗겨졌는데도 오징어가 잘 튀겨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커피 다 왔어. 나 커피 먼저 먹을게. 좀 된다. 자기 이거 이따가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먹어. 저 조금 있는데 이따 드려서 먹어도 돼.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어? 치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미역국 잘 먹네. 미역국이 맛있어. 아, 미역국 맛있어. 잘 먹네. 아우,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